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반가운 녀석을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정말 비거리 아이언의 추세가 정말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의 약간 아쉬운 점이 정말 핀으로 꽂고 싶은데 그게 되는 부분이 약간 약해요. 왜? 비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앞뒤로 벌어지는 것도 있고 좌우로 약간씩 벌어지는 거 있지만 온그린 시키기는 되게 쉬워. 그런데 정말 올오프에서 핀 공략을 할 수 있는 아이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쿠로 MP620 아이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시켜 드립니다. 네, 이 녀석은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탁 보면, 이야, 4번 아이언을 제가 탁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거의 뭐 머슬백처럼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저 밀링 페이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루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레이저 밀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이제 겁이 나요. 머슬백이잖아. 머슬백은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머슬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헤드를 다시 한번 보면 헤드가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리고 머슬백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비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중공 구조입니다. 중공 구조는 이 클럽 안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붙이고 뒤쪽을 따로 붙였기 때문에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공구조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튕겨낼 수 있는 그러한 탄성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쳤을 때 핀에 직접 보내줄 수 있는 엄청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전체적인 아이언 밸런스는 이 뒤쪽을 무겁게 해서 헤드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숏 아이언, 그러니까 8번 아이언까지는 뒤쪽을 무겁게 했는데요. 이 7번부터는 헤드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지잖아요. 그럼 이 앞쪽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 언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부터 7번 아이언까지는 이쪽에 15g짜리 텅스텐을 붙이면서 센터 중심적인, 그러니까 모멘텀을 중시한 그런 아이언으로 디자인을 한 게 이 아이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라파이트를 보게 되면 샤프트가 이제 라보 스펙이라고 해서 온오프에서도 급이 있죠. 그냥 온오프에서 이 아까라고 해서 하는 게 있지만 쿠로 위쪽은 라보 스펙 시나리 굉장히 고급 샤프트가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이제 기본이 S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설명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그 클럽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클럽이 FF247 시리즈, 뭐 2였다가 지금 이제 3가 나와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MP520 시리즈죠. 그래서 MP520과 FF247 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MP520을 쓰는 편입니다만 때로는 오늘은 그린 적중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라운드다, 이거는 뭐 젊은 죽어 뭐 이제 이런 그런 라운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쿠로 MP620 아이언을 가지고 가는데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똑바로 날아가요. MP520은 드로우에 굉장히 특화된 애예요. 그래서 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아갑니다. 근데 620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좌우 밸런스를 맞춰서 어떻게든 앞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즉 직진성을 굉장히 강조한 녀석이다 보니까 거리는 520보다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세팅 자체도 로프트가 서 있지 않아요. 많이 520보다는 한 3도 정도가 누워 있어서 MP520의 8번 아이언과 MP620의 7번 아이언이 비슷하게 나가요. 하지만 방향성까지 그리고 일관성까지 본다면 저는 MP620이 더 우수한 클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레귤러 샤프트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 MP620 같은 경우는 이 중공 구조에, 그리고 샤프트가
이 그래파이트 S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떨어지는 느낌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라운드를 했을 때 오, 얘는 진짜 믿음감이 간다 라는 친구는 MP620이 탁월하고요. 다만 제가 MP620을 덜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핀으로 막 공격적으로 가서 정확하게 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교습가가 아니라, 왜냐면 제가 연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페어웨이 아무데나 가면 되고 그린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걸 좋아하는 골퍼예요. 왜? 저는 그냥 2분파에서 한 플러스 3 정도만 치면 굉장히 행복한 골퍼거든요. 이제 교습가니까. 그쵸? 그런데 막 언더파도 치고 싶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치고 싶고, 핀 공략을 제대로 좀 하고 싶고, 내가 친 대로 날아가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MP620을 절대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무조건 핀으로 날아가야지. 근데 저는 핀 공략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그린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과연 어떤 성능이 있는지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지만, 참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클럽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한번 쳐보죠. 뭐 4번부터 있으니까 한번 뭐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P620, 뭐 쿠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MP620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은 로프트가 32도, 그래서 전통적인 로프트에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5번 아이언은 얘가 지금 25도로 되어 있는데 FF247 7번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는 같은 25도니까 MP620과 FF247이 거의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샤프트 기술과 어떤 뭐 띄우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FF247 7번이 더 날아간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샷을 한번 기본적으로 툭툭 쳐보겠습니다. 쭉 뻗어 나가는데 어떤 싹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쭉 뻗어가는, 출발해서 그냥 쭉 뻗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지금 우측으로 출발시킨 게 이 정도면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좀 더 써봐야 되나. 자, 보고 쭉 갔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오, 거의 드로우가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진짜 약간 2도밖에 안 걸렸어요. 거의 좀 뻗어나가려는 성격이 이 클럽페이스의 어떤 그 좌우 밸런스, 앞쪽과 뒤쪽이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직진성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스퀘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스퀘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번에 스퀘어를 만든다고 노력을 했고, 약간 제가 어퍼 때렸는데 쭉 뻗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또 놓고 쭉 때렸더니 이번에도 스퀘어를 신경을 썼는데 거의 직진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연습하는 모드를 보면, 자, 지금 퍼팅이고 한 번 더 가면 이제 그 지금 140m로 세팅되어 있는 이 그린을 공략하는 이제 연습장인데, 가운데가 지금 핀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저는 이 연습 모드로 놓게 되면 에이 아무데로나 날아가라, 그래서 그냥 딱 쳐서 우측으로 날아가도 뭐 그린에만 가면 되는 거지 뭐 해서 이렇게 그냥 쭉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치는데, 이 MP620을 들면, 그래? 핀 있어? 140? 좋아. 140 핀으로 한번 가보자. 약간 밀렸어. 그냥 밀리면 그냥 밀린 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야, 약간 우측인데.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가 핀으로 치려는 노력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또 보고 핀으로 지금 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 핀 쪽으로 날아가요. 그러면서 그 옆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연습을 했을 때 내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여러 가지 클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렸지만, 뭐 FF247-3 그리고 MP520 그리고 이 오늘의 주인공인 MP620을 비교를 한다면, 내가 스윙을 해서 여기쯤 떨어지겠지 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내 생각과 동일하게 들어온 애는 MP620이에요 사실은. 근데 뭔가 딱 때려지면서 오 보너스 오 더 나갔네 막 이런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면 FF247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뭐
MP520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녀석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애가 바로 G3 플래티늄 3예요. 그러니까 FF247하고 같은 성격이지만 휘둘렀을 때 내가 이쯤이면 채가 떨어지겠지? 라고 하고 들어오는 애는 진짜 G3 플래티늄 3예요. 그리고 FF247은 진짜 무식하게 멀리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카 시리즈 쓰잖아요. MP520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녀석은 거리도 대충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온그린 시키기는 좋기 때문에 쓰는데 이번에 FF247-3가 나온다면 저는 이제 FF247-3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이 온오프에 대해서 꿰고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프로스럽게 보이고 핀 공략을 하고 정교하게 치고 이 클럽이 언제쯤 떨어지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그냥 쭉 쳐서 정확하게 핀 공략을 해야 되겠다. 볼 날아가는 거 보세요. 막 휘는 그런 느낌 거의 없잖아요. 쭉 뻗어가는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라인이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고. 그래서 그 드라이버에 있어서는 RD5900이 있다면 저는 아이언에 있어서는 MP620이 가장 똑바로 날아가는 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핀을 그냥 공략을 빡빡 하자. 그냥 빡빡빡. 근데 뭐 여러분이 잘 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쳤는데도 어떤 샤프트 성능이라든지 헤드의 밸런스 때문에 공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JGTO라든지 뭐 JLPGA라든지 또 한국 국내에서도 이 클럽을 쓰는 선수를 보면 정확하게 치려고 나는 정확도가 진짜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조건이에요. 이 채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방향성이 좋아요. 일관성. 뭐 저희 뭐 forgiveness라고 해가지고 관용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워낙 좋아요. 근데 저는 거리가 약간 덜 나가서 그리고 또 이게 핀 공략하는 게 굉장한 또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 아유 그린에만 가 있어라 이제 그렇게 치는 편인데 얘는 쭉 보면 와 이것도 그냥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 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같이 막 볼 약간씩 들어오치면서 돌려치는 골퍼들은 좀 내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도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도는 것 때문에 돌겠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MP620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 MP620을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언급을 많이 못하긴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난 약간 힘이 좀 있고 그리고 볼이 너무 날려서 고민인 분들은 이 녀석을 쓰셔야 돼요. 그대로 가잖아요. 보세요. 그냥 보세요.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평소에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 구질이 어떤 타입인 줄 알잖아요. 볼이 쫙쫙 돌아오는 거. 근데 라인이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간 대로, 가운데로 가면 가운데로 간 대로, 약간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 대로 쭉쭉 뻗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녀석은 정말 정직한 클럽이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녀석.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MP620은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방향성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는 분들은 RD5900 드라이버하고 그 다음에 MP620 시리즈 아이언을 쓰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참고로 MP620은 드라이버 우드 시리즈도 있어요. 근데 그 녀석들은 뭐 MP520만큼 막 돌진 않지만 자유자재로 볼 구질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추후 위치를 바꿔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아이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클럽 구성은요 뭐 다른 클럽들처럼 그 A가 있고 S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정말 조금 공 좀 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클럽이기 때문에 5,6,7,8,9,P 이렇게 6개가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저는 4번 아이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웨지는 별도로 단조 웨지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이 클럽은 온오프에서 나오는 유일한 단조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 단조 웨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칭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48도, 52도, 56도, 뭐 58도 그런 걸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클럽이지 뭐 A가 또 있고 S가 있고 이렇게 딱 8개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는 무조건 6개 세트를 구입을 하실 수 있다. 거기서 추가를 한다면 4번 아이언인데 4번 아이언은 뭐 같은 모델로 추가를 할 수 있지만 웨지 계열부터는 완전히 신박한 녀석들로 제가 웨지를 설명드리겠지만 신박한 녀석들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보물이에요. MP620은 사실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클럽보다는 정말 잘 치고 싶은 분들에게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게 바로 MP620입니다. 620. 참 좋은 채예요. 근데 저는 이 7번이 32도, 옛날에는 뭐 32도가 아니라 34도짜리도 썼었지만 이제는 맛을 봐버렸어, 거리에 대해서. 아니, 난 정확하지 않아도 돼. 근데 거리만 나가고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스트레스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MP620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제가 들고 있는 웨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세계 최강의 웨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오프에서 나오는 유일한 단조 웨지, 이 4G도 웨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